야, 넌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방황하던 미키. 그런데 이번엔 오, 레이크가 먼저 다가간다 했더니 어머 미키 대구요. 군기는커녕 실내까지 시원하게 당해버린 녀석. 이를 어째 이를. 야, 조교가 그렇게 만만하냐? 어디 두고 보자 정말로. 엉뚱하게 조교 미키가 후된 신고식을 치른 후 중대형견들 렉스하고 꾸순이는 아래층, 네. 그 다음에 소형견들은 위에층. 모든 경공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하우스 훈련을 시작했는데 미쳐봐. 네 마리. 어, 신입생 잘 경장 봐. 잘 봐라. 해. 해치, 해치야 여기 봐. 렉스, 꾸순아, 꾸순아. 여기는 졸려요. 어, 졸려. 우순아, 정신 차려. 자지 말고. 예, 예, 예. 공부하는 거야. 아, 공부하는 거였어요? 좋아. 한 번만 알려준다, 잉. 야, 이렇게. 쟤네들은 한 번에 그냥 딱 길을 죽여가지고. 후임병 보고 있는데 잘해야지. 한 방에. 한 번에. 미키에게 좀 전에 굴욕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 절도 있게 계단을 오른 다음 앉아! 오! 각을 딱 잡고 착석하는 모습까지 조교 미키 살아있네! 자, 이제 내 밑으로 줄 살 것! 아이고 깜짝이야, 뭐가 갑자기 시작된 거야? 입소생들 적잖이 당황했다. 어, 나 잠이 왔겠네. 의젓한 조교 미키의 똑 부러지는 시범하에 자신의 공간을 인지하는 훈련이 시작됐다! 앉아! 기본적으로 이 강아지를 통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고, 너무 큰 공간에 있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큰 동물이 들어와서 자기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집이라는 개념을 많이 심어주고 있죠. 집으로 설정된 공간에서 개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동시에 주인은 그로 인해 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오지 오지 오지. 아직은 목줄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는 녀석들. 오, 맛있는 간식이나 또 좋아하는 물건 등으로 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잡았어. 그렇지. 기다려. 비슷비슷한 조이죠. 빨리. 좋았어. 칭찬과 함께 집에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긍정 강화를 심어주는 게 포인트.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근심에 휩싸인 한 녀석 렉스. 하지만 독하게 훈련을 시작한 이상 예외란 없다. 큰맘 먹고 집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렉스. 하지만 갑자기 뒷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기 시작하는데. 아, 여기까지 따라오면 됐지. 아, 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싫어, 싫어, 나 못 가. 힘들어, 렉스? 여태까지 한 번도 가둔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집에 어떤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하다라는 걸 인식을 좀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봐. 주모. 내일 아침 7시에 기상이다. 내 시계 볼 줄 모르는데. 오늘 고생했으니까 쉬어. 수고하셨어. 하우스 훈련 덕인지 질서정연하게 잠든 녀석들. 그런데 렉스만 바닥 신세다. 어떡하니. 입소 후 네모반에서 하룻밤을 보낸 녀석들. 잠을 설친 건지 집이 그리운 건지 하나같이 멍하니 생각 중인 경공사관학교 입소생들. 그중 가장 불안한 눈빛의 해치. 주인이 사라지고 불안해진 걸까? 어? 갑자기 인형을 물고 들어가더니. 어우, 쟤 지금 더럽게 뭐하는 거야? 인형 다리를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살들이 빨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데려온 건데. 강아지들이랑만 잘 지낼 수 있을지 좀 걱정돼요. 옛날 저 엄마 여자친구 셋이 로테이션으로 항상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이 품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애치. 집에서도 마치 강아지가 젖을 빠는 듯 인형을 빨았었는데. 그런데 어제만 해도 어리둥절해 나타나지 않았던 녀석의 문제 행동이 하루 반 만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맨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교 미키. 문제 행동을 그대로 지켜볼 순 없다. 잠시 해치가 내려놓은 찰나.
인형을 가로채는데